그만 그만해. 오늘도 시작되는 건데 라떼. 그다음에 그 배우들은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. 아유, 있지. 있어. 그럼 정말 나 그 내 친구 그 김용님이도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대. 한매가 그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일이 있을 정도면 생계형으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시는 배우분들이나 가수분들은 그런 일이 많겠네. 못 받는 많죠. 수도 있어? 정말 많아요. 진짜? 왜냐면은 저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은 적도 있고. 아무래도 자금줄이 어쨌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어쨌든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딱 막혀버리면 돈이 막히는 게 아니라 숨이 막히는 거예요, 배우들은. 이제 예술인들은 그래서 사실상 못 받았던 적도 많아요. 그럼. 지금 쌓인 돈도 되게 많고. 그럼 평균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은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뭐 이런 쪽에 그 받는 금액들은 어떻게 돼? 예를 들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받거나 최소로 뭐 2만 원, 막 3만 원 회당 공연을 그렇게 받기도 해요. 사실. 아, 그러니까 하루 식사비 정도 받을 때도 있고. 네, 밥만 줄 때도 있고. 근데 식사를 제대로 하면 월세를 못 내네. 그럼, 그럼. 월세 못 내는 사람 많았지. 요즘에는 너무 좋아져서 사실. 뭐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받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는 더 이제 뭐 받기도 하는데 연극이 사실 힘들긴 하죠. 그래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걸 그리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완전히 백수 아니야. 실업자야 그냥. 아 나라에서 좀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. 예술인들의 정말 좋은 조건을 좀 제시해서 좀 줬으면 좋겠어. 이런 소상공인들 이렇게 요즘에 지원해 주듯이 예술인들도 밥 그러니까. 주는 사람들 조금 도와주면 위드 코로나 되면서 공연장들도 이제 막 하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럼 막 지금 요즘에 공연 준비하는 거야? 그래서 갑자기 좋아졌어요. 상황이 그래도 뭐 전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마스크만 일단 착용을 하면 관객들이 그냥 마스크 낀 상태로 좌석을 안 비워놓고 공연이 진행이 돼요. 지금은. 네. 그럼 바로 그럼 투입되는 거야 이번에? 그렇게 투입을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할 만한 상황이 못 돼가지고 왜 망가짐이 달라졌어? 그게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하다가 리허설에서 좀 다쳤어요. 다리가. 어머나. 뮤지컬 무대 공연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허설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그냥 퍽. 아킬레스건이? 그럼 그 공연은 못했어? 네, 그 공연은 하차를 했죠. 그래도 무대 공연 준비하다가 다쳤으니까 산재 처리는 됐지? 뭐 계약서상으로는 딱히 돼 있는 게 없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뭐 잘 공연 준비를 하다가 그런 건데 그게 네 어쨌든 뭐 그쪽 잘못도 아니었고 뭐 아니 그러면 이제야 좀 살만 나게 좀 허리 좀 피겠구나 싶었는데 아킬레스건이 딱 끊어졌을 때는 진짜 참담했겠다. 와 정말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안 좋은 생각 했을 정도로 어떻게 극복해냈어?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극복할 생각을 안 했어요. 뭐 예를 들면 이제 목발을 짚고 저희 집이 이제 2층인데 밤에 잠깐 정말 편의점을 가야 되잖아요. 이사한 지도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집에. 뭐라도 사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목발을 짚고 이제 올라오다가 센서 등이 꺼져요 밤에. 느리니까. 그러면 어떻게 가요 제가? 못 가잖아요. 안 보이잖아. 못 가니까 그냥 한참 이제 막 우는 거예요. 울다가 목발을 그냥 집어 던지고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갈 때 와 너무 서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슬럼프를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들고 그냥 정말 생존했어요. 생존. 생존하고 샤워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자는 거 자체도 힘들고 뭐. 그래서 다 고치긴 고쳤어? 지금 수술을 하고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아직 그래. 네, 완벽하게 뛰지는 못하는 상태. 몸이 제일 재산이야 배우는.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있어야 돼.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. 뭐 해서 돈을 벌고 싶어? 뭘 해도 돼. 저는 100세 시대인데. 진짜 모르겠어요. 이게 아직 철이 없는 건지 전 예술이 그냥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종합 예술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요. 배우 하시는 분, 뭐 노래 하시는 분, 뭐 댄스 하시는 분 전부 다 힘들잖아요. 그럼. 정말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 모아서 어쨌든
뭔가 잘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어서 굉장히 관객들한테 좋은 공연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.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그런 종합적인 퍼포먼스적인 공연이 없는 것 같거든요. 연출도 연출이지만 우선 배우가 하고 싶으면 배우부터 해. 전 무조건 배우고 하고 싶어요. 그럼. 네. 그러면 배우 하고 싶으면 나 이 작품 꼭 해보고 싶은데 뭐 혹시 생각나는 작품 있어?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뮤지컬을 아직 해보지 못했어요. 그래서 어쨌든 헤드윅을 한다는 자체가 노래 이제 넘버라고 하거든요. 그 노래를 넘버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굉장히 배우한테는 영광인 작품이고요. 뭐 영화나 드라마는 진짜 웬만한 모든 작품들을 또 다 그냥 한번 해보고 싶고 배우가 뭐 꼭 이거 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잖아. 네네. 어떤 역할을 주어도 그걸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게 완벽하게 분석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. 근데 우리 헤메 지상 최대의 관심사가 있거든.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을 해야 됩니다. 그럼. 생산이요?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. 아, 그 생산이요? 결혼 생각이 이제 조금씩 들고 있어요. 사실 아예 없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네, 일반인분들이 어느 정도 어디서 봤는데 정도만 되더라도 아 그러니까 인기가 예, 생기면 맞아요. 하려고? 네네네. 어떤 연인 스타일 좋아해 그럼? 갑자기요?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? 그냥 굉장히 좀 코드가 그냥 잘 맞았으면 좋겠어요. 코드? 다른 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같이 평생을 살 사람이면 코드가 뭐야 그러니까? 그러니까 취미지 뭐. 취미 뭐 말, 대화 대화가 통하면 저는 인생은 무조건 끝까지 간다. 대화가 통해. 네. 근데 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 스타일 아니야. 어때 외모? 외모적으로요? 두 번째 얼굴만 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. 근데 상대가 와 정말 입만 열었다 하면 어떻게 저렇게 구렁텅이의 말만 꺼내지만 이런 스타일이야. 자 둘 중에 어느 쪽이야? 외모냐? 뭐 그냥 성격이냐? 이거 외모 성격. 외모가 아니고요. 외모가 아니고. 근데 진짜 평생 살 거면 저는 그냥 성격인 것 같아요. 어쨌든 네. 얼굴은 이제 고치면 아니 그 어쨌든 예. 그럼. 예 성격은 어쨌든 바꿀 수가 쉽지 않은 거니까 바꾸기가. 김용민 선생님 외모는. 미인이라고 생각해?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? 너는 왜 거기에 우리 친구를 갖다가 왜 거기다 대냐? 자, 김용민 선생님. 제가 하라고 시켰어요. 내가 하는 게 아니야. 아, 누가 그랬어? 저 김용민 선생님을 여신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생활력이 있어. 그렇죠.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생활력을 가지고 있어. 생존형 배우여서. 생존형 배우야. 아니 그리고 본인한테 확 언 노트를 쓴다면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. 확 언 노트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됐다. 축하해. 아 미래의 나. 태영아, 태영이야. 그 뭐였지? 그 다음에 있을 시상식 칸이었나? 그 스코세지 감독님이랑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한테 불참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죄송하다고 얘기를 말씀을 잘 드렸으면 좋겠고 어쨌든 열심히 잘 살아왔으니까 계속 재밌는 연기 예술을 하면서 다치지 말고 효도하면서 힘내보자. 화이팅 태영아. 태영이 그 또 황혼을 내가 한마디 보태서 주인공에서 500만 관객 들면 나한테 1억을 주자. 대박! 너 이번에 500만 관객 들고 칠 거야? 네, 아니야. 내일까지 입고 해. 돈밖에 몰라. 나는 어떻게든 안 하고 돈 버는 게 내 목표야. 아이고, 참. 그리고 앞으로 잘 될 거야. 저런 성격이고 저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이 그래도 자랑스럽게 잘 키우신 것 같다. 할매가 우리 용림 할매한테 얘기 잘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연습해 이제. 그래 다음에 우리 친구 김용림하고 좋은 작품 하기로. 네 김용림. 그래. 네 감사합니다 할매. 가 어서 가서. 감사해요 수발로. 어서 가서 재활해. 네 가겠습니다. 그래. 네 잘할 거야. 라떼는 말이야. 어린이 유튜브 하면 구독, 좋아요 다 눌렀어. 내가 다 해봐서 하는데 알람 설정도 해놔야 돼.